짝짱 96이니까 xy가 96이 되겠지. 네. ex 플러스 ey는 40이 되겠지. 네. y는 20 마이너스니까 대입해야겠지. 6 곱하기 16. 근데 여기서 99 이하라고 했으면 부정호가 앞에도 96, 뒤에 99 해야 되는 거 아, 이게 문제 못 봤네. 엑셀 이걸 풀면 되겠네. 네. 기술적으로 탁 답이 나오게 해놨네 이제. 문제 잘못됐다. 길지 않은 변의 길이 8이랑 9 아니에요? 그렇지. That's right.